네, 용종이 왜 생기는 건데요. 다음은 이제 소장 내시경은 안 하나요? 식단, 운동, 수면으로 자연 치유는 불가능한가요? 용종은 있는지 없는지 내시경 안 하고는 알 수 없는 건가요? 이상 징후나 증상은 없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는 최혁순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고대 의료원 유튜브에 대장 내시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용종은 한 번 생기면 무조건 병원에서 제거해야 하나요? 식단, 운동, 수면으로 자연 치유는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용종은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의 용종이 있거든요. 선종성 용종이라는 것도 있고 염증성 용종, 과형성 용종 등의 여러 용종이 있는데 용종에 따라서 꼭 제거해야 되는 용종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종성 용종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고요. 하지만 염증성 용종이나 과형성 용종 등은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에 따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릴게요. 20대에도 용종 많이 발견됩니다. 암 진단받는 분도 계세요. 50세까지 기다리지 말고 20대부터 내시경을 한 번씩 꼭 받아보시길.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20대에도 대장암이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대장 내시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가족의 특히 이제 직계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으신 분들은 직계가족이 대장암에 걸렸던 나이보다 한 10년 전에는 대장내시경을 받아보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또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으실 때 대변을 보시는데 피가 묻어 나온다든지 너무 설사가 자주 나온다든지 변비 증상이 있으실 때는 기본적으로는 대장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매년 회사 종합검진으로 받는데 너무 자주 하나 싶음. 저도 보니까 그 직장에서 검진을 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주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특별하게 대장 내시경상에서 이상이 없으면 5년에 한 번 정도를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용종이 특별하게 있거나 가족력이 없다면 한 5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용종이 왜 생기는 건데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은 대장 용종이 있으신 분들은 꼭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저는 왜 용종이 생기나요? 네, 대장 용종은 기본적으로 대장 점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생기는 그 혹이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이나 유전, 염증, 나이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요. 특히 이제 고지방, 섬유질이 적은 음식,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 운동량이 적으신 분들에서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생활 습관적인 것들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용종은 있는지 없는지 내시경 안 하고는 알 수 없는 건가요? 이상 징후나 증상은 없음? 이렇게 해주셨어요.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시경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아마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장 정결제를 다 복용하고 장을 깨끗하게 한 다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검사는 아닙니다. 전날부터 음식 조절하셔야 되고 굉장히 힘든 검사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대장 내시경은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소장 내시경은 안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장 내시경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검진에는 안 되어 있죠.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을 했을 때 확인할 수 없는 출혈이 있다든지 혹은 기본적으로 계속 복통이나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내측의 대장 내시경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소장 쪽을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소장 내시경을 하는 것은 대장 내시경보다 더 힘듭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환자분뿐만 아니라 의사나
준비하는 과정도 조금 더 복잡하고요. 하지만 꼭 필요할 때 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캡슐 내시경이라고 해서 요만한 알약같이 생긴 그 내시경이 있는데요. 그 약을 꿀꺽 삼켜서 소장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알약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우리가 소장에 내려가면서 소장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다 찍고 보통 여기에 이제 내시경과 연결되는 이렇게 저장장치를 달고 있거든요. 캡슐 내시경에서 이쪽 저장장치로 영상을 보내주면 그 저장장치를 저희가 나중에 그 모니터로 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변으로 나옵니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